탈모약 먹으면은 이게 정력이 약해진다. 예, 그런 말이 있는데. 맞아요. What? 오늘은 주제가 탈모예요. 탈모. 오케이. 왜냐면 제가 요즘 부쩍 탈모에 관심이 많아져갖고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번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탈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게 속설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원장님한테 좀 질문을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나도 확실치 않은 게 많을 텐데 한번 해보자.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머리가 빨리 기름지면은 탈모의 전조 증상이다. 머리에 기름기가 많고 비듬이 있고 뭐 가렵고 하면 우리가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진단명을 내리게 되는데, 환자분들은 그런 진단을 받으면 탈모가 빨리 진행할 거라는 걱정들을 하게 되죠. 머리에 염증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두피의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탈모가 더 나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탈모의 전체적인 진행은 유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에 의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것이 대세이고, 거기에 그런 염증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염증이나 기름기 자체가 탈모를 훨씬 더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유전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탈모의 유전은 한 대를 걸러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는 부족해요.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유전은 어떤 게 넘어가는 걸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탈모는 약간 달라요. 다인자성 유전이라고 해서 아버지 유전자와 어머니 유전자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유전자 조합을 이루면서 탈모의 경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탈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랑 유전자 합쳐지면서 탈모의 경향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탈모가 아닌데도 합쳐지면서 탈모의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를 걸러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매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단 그건 있죠. 어머니 쪽도 탈모고 아버지도 탈모면 합쳐졌을 때 탈모의 경향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탈모는 인류가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는데. 제가 환자한테 우스갯소리라는 이야기인데, 탈모는 유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우성에 가까운 유전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탈모면 아들이 탈모일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실제로 우성이기 때문에 결국 우성이 계속 대대손손 가져보게 되면 결국은 탈모가 더 많아지겠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조직이 있거나 해버리게 되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 조직을 없애는 유전 패턴이 나타나게 돼요. 요즘 아이들 보면 대부분 다 교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 둘 다 교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많이 안 씹으니까 얼굴이 점점 작아져요. 여기가 작아지니까 이빨에 날 구멍이 없는 거야. 뻐드렁이처럼 나버리는. 치아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도 일종의 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머리가 필요했던 이유가 햇빛 많이 보이는 걸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럴 일이 없어서 버린 거지. 즉 약간 우성이라는 경향과 환경적 요인을 봤을 때 탈모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화성이 아닐까, 결국엔 다 대물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럼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 탈모의 환자가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건 맞나요? 엄청 많이 늘었어. 20년 전과 지금의 탈모 환자 수는 뭐 환자를 본다고 한다면 몇 배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통계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많이 늘었을 거고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탈모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만 빠져도 병원에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탈모 환자 수 상당히 많이 는 건 확실해요. 형제 중에 한 명이 유전자를 몰빵해서 나머지 한 명은 탈모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같은 얘기죠. 다인자성이죠. 복불복이에요. 아니, 사실 동생이 탈모 있어가지고 안심했는데 저는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심해진다. 맞나요? 항상 빠지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루에 한 6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건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자주 감는다고 해서 빠질 이유는 없고, 단 머리를 너무 안 감으면, 이틀 안 감으면 머리가 200개가 쌓여서 빠지니까 한 번에 많이 빠질 수 있죠. 가끔가다 환자분들이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져서 오시는 경우에 여쭤보면 이상하게 머리 안 감은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시면 되고, 머리를 자주 감는다고 해서 머리가 빠지진 않는다. 예전에 산성비 막 맞으면은 탈모 많이 빠진다고, 아 머리 빠진 대로 많이 그랬잖아요. 비 맞으면 진짜 탈모가 빨리 오나요? 그건 나도 옛날에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세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
비슷한 환경적인 요인, 두피 염증이라든지 염색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탈모를 악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패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즉 산성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자꾸 매일 맞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가끔 맞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모발 이식으로 심은 머리카락은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 이거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머리의 대명사였잖아요. 네. 혹시 기억하나? 전두환 대통령? 너 세대에서는? 네, 근현대사에서 배웠죠. 맞아, 책에 나오게. 어떤 대머리 환자도 뒤통수 머리카락은 안 빠져요. 전두환 대통령도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있거든요. 여긴 다 벗겨졌었고. 그런데 우리 몸의 신체는 신기하게도 원래 태어났던 성향을 따라가요. 즉 여기 있던 것을 떼다가 여기다 심으면 원래 이 머리카락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안 빠지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물론 완전히 노화가 진행이 돼서 나이가 많아지면 빠지겠지만 일반적인 탈모 패턴에서 빠지진 않는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즘은 20대 초반부터 모발이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모발이식을 하고 나서 잘 관리하면 되는데 M자만 딱 심어놓으면 늙으면 여기가 빠지고 M자만 딱 남아요. 그래서 모발이식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늦은 나이에 최대한 미뤄서 하는 것이 좋고 너무 앞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앞으로 빠질 걸 고려해서 모발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카락에 하얀 거 있잖아요. 원래 뽑으면 이제 하얀 거 달려 있잖아요. 그게 안 달려 있는 상태로 빠진 거면은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게 같이 빠지면 이제 모낭이 난 거라 이제 그건 희망이 없는 모낭인 거라. 그건 좀 잘못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머리카락을 보면 나이가 있어요. 어린 머리카락, 청소년 머리카락, 성인 머리카락, 노인 머리카락. 노인 머리카락이 되면 밑에 그런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절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60개에서 100개 빠진 애들 훑어보면 끝에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진짜로 아프게 뽑아요. 근데 청장년이지. 젊은 애를 뽑으면 뿌리째 뽑혀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뿌리가 뽑힌 게 아니라 그 조직이 딸려 나온 것 뿐이고 실제로 머리카락 만드는 공장은 밑에 붙어 있어요.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탈모약 말고 간장약 먹는 게 또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간장약. 일단 기본적으로 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각종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또 무기질, 단백질 이런 것들 다 필요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게 부족하면 탈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손발톱이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상태 보면 손톱이 안 예쁘신 분들이 보면 영양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결국 마찬가지예요. 영양제를 많이 먹어주면 분명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이어트하면 탈모를 일으키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요?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아직 확인을 못해요. 남성 호르몬이 강하니까 머리가 많이 빠진다라는 것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사 선생님들께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으면 얘기가 있을 텐데. 탈모약 먹으면은 이게 정력이 약해진다. 예, 그런 말이 있는데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해 하시는 부분인데 그 걱정을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약 먹은 지 지금 한 15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저 지금 탈모 환자이기 때문에 정력 감퇴보다는 리비도 감소, 성욕이 좀 떨어지는 부분하고 남자의 운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성욕 감퇴, 정자의 운동력 감소, 혹은 뭐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들을 다 털어서 통계를 내봤을 때 이게 한 1% 내외 정도의 부작용을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서양인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것보다 좀 더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 다행히 또 이러한 부작용들은 초반에 좀 나타났다가 약을 계속 먹으면 한 3개월 이상 꾸준히 먹으면 또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되어져 있어요. 즉 초반에는 조금 생기는 분들조차도 계속 먹으면 적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6개월 이상 계속 먹었는데도 계속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 그때 약을 끊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걱정하실 부작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도 먹고 있고요. 제 피부과 후배도 먹고 있고요. 피부과 선배님도 먹고 있고요. 보니까 이 자리 다 먹고 있네. 바로 1년 선배, 바로 1년 선배.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또 이 약이 탈모에 쓰기 시작한 지만 벌써 20년 가까이 된 약이고요. 그 전에는 이미 전립선 비대증에 쓰던 약이었어요. 즉 약에 대해서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위 얘기를 많이 하면 탈모가 심해진다. 맞나요? 아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한 건데 영양 이 문제이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자 쪽들이 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서
또 계속 정사를 만져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도 좀 어차피 단백질을 이용해서 손톱 발톱 다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조만간에 그 PD님도 네. 탈모 검사 한번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다음에는 직접 이제 탈모를, 지금 제가 탈모하는 과정을 또 한번 이렇게 해서 찾아뵙는 걸로.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이상 오락규TV 이승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